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한 건데요. 뭐 백부작, 뭐 대하 드라마를 써 내려가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에 알던 이재명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하니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말끔히 제가 이 부분을 민간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자, 유동규 본부장 이제 저런 목소리를 내왔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은 백부작 대하 드라마다. 나를 제외하고 아마도 대장동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남욱 김만배도 일부분만 알지 전체를 꿰고 있지는 않다라고 어제 그 유튜브 유재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제 첫 번째 출연분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거죠. 이재명이라는 분이 램프 요정처럼 나타나 리모델링을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수경 교수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제 저 유튜브 출연 그리고 저 발언, 글쎄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권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천천히 뭐 말려 죽인다고 했나요? 천천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비긴즈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전편의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가 하나하나씩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 얘기할 때, 네, 아, 드라마 속에서나 그런 막장 이야기가 있지 현실에 어딨어? 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은 더 막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뭐 아수라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굉장히 비슷한 일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유동규 씨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실 다른 등장인물들은 조각조각 알고 있는데 이 전편에 걸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물증에 의해서 이제 주장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론을 형성하거나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 100회가 넘는 유튜브 장기 연재로 대장동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담담히 구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자 당장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겨냥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치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기로 돈을 좀 벌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감옥행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는 글쎄요. 그분께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라마는 완전한 허구들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직접 한 얘기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고민정 의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조 의원 한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는 고민정 의원이 유동규 씨한테 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없다 뭐 얘기, 난 특권이 있지만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익절이라고 부를까요? 손절의 반대말, 이익을 내고 손을 지금 절단하려고 하는 이 익절이 저는 죄가 있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의인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도 제가 알기로는 구속됐다가 만기 됐다 나와서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 맞아요. 진행 중인 사람인데 이분이 자꾸 좋고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처럼 지금 자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악인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범죄자를 잡는 정말 이 너무 큰 아수라장 같은 그런 거대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유동규 정도의 사람이 의인이 되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좀 참담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유제일이라는 곳에 출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요즘 이렇게 방송에 좀 깡패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자, 뭐 시대의 주인공이 된 깡패들이라고 유재희 씨가 얘기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뭐 이재명이란 인물을 앞으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얘기하면서 쭉 뭐 100회 정도의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조망하고 이해찬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김만배는 어떻게 움직였으며 곽상도는 어떤 존재였는지도 김남국이 왜 저러는지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제가 이제 1회 방송분이었는데 뭔가 또 예고를 남겼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이재명은 유동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공개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는 좀 어떠세요? 어제 뭐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태도다. 이런 거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없는 거 창작하는 거 글 쓰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전문 작가들도 쪽대본 나오고 시기 못 맞추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놨는데 이게 앞에 거짓말이랑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얘기를 거짓말로 채우려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싶어해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도 거부하거나 사실상 진술 거부했던 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추궁이 들어올수록 보강되는 사실관계가 계속 튀어나와요. 백회분 얘기했다는 거는 나는 그냥 뭐 내가 경험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이거저거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한 분들에 대해서도 10년간에 걸친 스토리를 유동규 본부장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리하게 얘기해도 모두 다 팩트로 얘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고민정 의원은 허위사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고민정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허위사실에 대해서 뭐가 허위사실일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막음용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 진실을 얘기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압박일 수밖에 없다. 유동규 본부장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공격 하는 걸 보면은 왜 피의자가 피고인이 저런 얘기 하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을 주범이고 파렴치범이라고 이미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거짓말인지 밝히겠다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반격을 하겠다라면서 이 얘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끌고 온 얘기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내가 주범이 아니고 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는 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를 부당하다라고 하시려면은 부당한 공격을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김 교수님. 이 유튜버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민주당을 알려야 돼서 제가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인사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해찬, 이재명, 김남국. 요 셋이 도대체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당의 비주류였던 사람이 지금 주류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해찬이라는 주류 정치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김남국이라는 새로운 친 이재명계의 새 얼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인업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라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컷오프 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이해찬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죠. 김남국이라는 인물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모 논쟁도 있었고 뭐 호주냐 오스트리아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 저는 바로 이해찬, 이재명, 김남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유튜버가 이 세 명을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들이 등장한 것 같다. 김숙경 교수님 말씀이시고 어쨌든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렇게 뭐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뭐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뭐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